네, 리플 얘기를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더해지면서 갑자기 훅 하고 이 펌핑이 10% 가까이 순간적으로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살짝 빠져준 상태여서 0.55달러대 주변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아쉽죠? 되게 의미 있는 재료가 들어오면서 빵 하고 올라섰는데 한번더 올라서 줄 법도 한데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유동성이 엄청났을 그 시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XRP를 갑자기 훅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레이스케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XRP 신탁 펀드를 공식 출시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미국 최초의 XRP 신탁 펀드, 이 공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쇄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XRP 신탁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거, 이 다음 스텝은 또 뭘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서 XRP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일단 출시 배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XRP 트러스트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노출을 제공한다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XRP의 실제 사용 사례, 유틸리티적인 특장점,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XRP 트러스트를 출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XRP는 거래 완료에 몇 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XRP는 이를 통해서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XRP의 포텐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나름의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된 유틸리티적인 특징, 특성,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끝났다. 이제서야 그레이스케일이 XRP 트러스트를 출시를 한 것은 그만큼 소송 리스크가 이제 종료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지금 SEC 항소 가능성이죠. 이게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도 포착되곤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건 뭐 그냥 단방에 정리될 수도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거 결과가 나오는 거는 2026년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무래도 1심 판결이 판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XRP의 어떤 미래, 방향성을 세팅하게 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 출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놀랐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XRP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분야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가 또이 분야, 여기서 말하는 섹터와 카테고리에 대해서 참 이전과 비교했을 때더 확장성을 갖게 됐잖아요. 이 국경 간 송금 혁신은 이제 그냥 기본 베이스가 돼버렸고,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가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XRP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잠재력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가 딱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합니다. 이번 펀드 출시는 향후 XRP ETF 출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신탁 상품이 적절한 규제 승인을 받으면 ETF가 될수 있고, 올해 그레이스케일의 두 가지 신탁이 ETF로 진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됐다가 아니고 진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올해 그레이스케일의 두 가지 신탁,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신탁과 이더리움 신탁이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환된 그런 상황을 진화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XRP 현물 ETF는 내년에 충분히 바라볼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과연 XRP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XRP 현물 가격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속도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거는 방향성은 이미 세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대선에 당선됐을 때 이게 꼭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방향성 세팅을 너무 강하게 이미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CNBC가 기사 제목을 아예 이렇게 뽑았어요. 제목이 그레이스케일이 ETF의 길을 열 수 있는 XRP 신탁을 도입하면서 XRP가 9%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CNBC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사실 제목이 다예요. 내용 자체는 이미 우리가 앞서 정리한 그 정도 수준밖에 없는데 제목 자체를 상당히 섹시하게 뽑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의 가장 큰 보유자인 리플은 SEC와의 3년 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여름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획기적인 승리로 환영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이 쉽게 말하면 부분 승리, 부분 승소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승점을 따내다 보니까 사실상의 승소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SEC가 항소를 했을 때 과연 SEC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소송을 사실상 종료 차원에서 방점을 찍고 바라보는 시각도 뭐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닥터 프라핏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저씨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XRP다 라고 밝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다음 타자는 솔라나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는 XRP가 될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다. 앞으로 4개월에서 8개월 안에 첫 번째 XRP ETF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얘기예요.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고 이건 정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세팅이 됐고 거길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XRP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 신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역시 후보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 리스크라는 게 지금 해소, 거의 해소, 마지막 단계, 지금 마지막 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 규제 명확성, 법적 규제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알트코인 이런 지위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또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닥터 매직은 XRP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매지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XRP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변동성이 낮고 6년짜리 패턴을 벗어나기 직전이다. 이 6년짜리 삼각 패턴 엄청 예쁜데 볼린저 밴드도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면은 아래든 위든 크게 움직인다. 그런데 좁아졌을 때 과거에 크게 움직였고 이때도 크게 움직였고 심지어 이때는 소송 직후잖아요. 크게 움직였고 이때도 지금 크게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재료들이 워낙 많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6년 동안 너무 예쁘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 이제 한번 갈 때 됐지. 정말 $0.003에 있던 XRP가 어쨌든 $3 뚫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0.5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라면 뭐 못 가도 3, 40달러는 간다라는 얘긴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기대도 안 한다. 5달러, 10달러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에세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XRP 홀더들은 이 같은 강세 팩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강세를 XRP가 보일 수밖에 없는 팩트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이 XRP ETF의 길을 열어버렸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난 유동성을 가져올 것이다. 리플 소송 마침내 끝났다. 리플은 강력한 은행 그리고 기업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XRP 레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이다. 지연도 없고 가스비도 없다. 오 예, 강세 팩트, 불리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소송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죠. 사실 명확히 말하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항소심으로 갈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기한이 10월 6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전에 SEC가 뭔가 입장을 낼 것이고, 그래서 리플은 이미 벌금을 예치해놨잖아요. 그래서 SEC가 10월 초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리플이 예치한 벌금이 SEC 계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가 되는 거고 이른바 합의 종료 끝나는 건데, 이게 지금 SEC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 하는 짓을 보니까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항소를 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 CLO 같은 경우에는 SEC가 항소를 해도 상급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내가 SEC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항소를 조언하지 않겠다. 만약 SEC가 이성적인 행위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손 떼는 게 맞다. 여러 변호사들, 현직 변호사들이 이런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SEC가 이성적이거나 법률적으로만 행동하는 기관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꽤나 선명하고 또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뭐 항소 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변수인데, 이성적이거나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항소해봤자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게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직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죠. SEC도 항소하고 리플도 맞짱 뜨는 상황, 최악의 경우 항소 이후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SEC가 항소하고 리플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순으로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SEC도 리플도 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최종 최상의 상황, 소송 리스크 끝. 그렇게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서 유동성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IPO 이슈가 본격화가 되고,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이런 아름답고 예쁜 그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그게 이제 한 내년쯤까지 벌어질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항소 이슈가, 리스크가 마무리가 될지, 일단 얼마 안 남았다, 2, 3주 안에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4분기에 잘 정리돼서 리플도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세와 맞춰서 의미 있게 알트 대장급 역할을 한번 빡세게 보여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라오 X33이라는 사람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2016년 반감기 8개월 뒤에 XRP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대규모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2024년 12월이 되면 이제 반감기 8개월 뒤가 되는 건데 XRP는 다시 한번 과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마무리 국면이고 2025년까지 수많은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적 모멘텀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XRP 자체가, XRP 레처 자체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진화를 잘하고 있고 차트의 기술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엄청 예쁘다. 이 두 가지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XRP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까지 상위 10위 안에 머무르지 않았다. 여전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지금 있는 거다.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인내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노이즈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조금 중장기 홀더들에게는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픈 에덴 상황 되게 재밌어요. 오픈 에덴 우리가 8월 초에 오픈 에덴이 XRP 레저 기반으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 이제 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짚어봤었는데, 당시에 이제 리플도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낸스도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에덴 올해 지금 여기에 잠겨있는 TVL 가치 총액이 올해 초에 1100만 달러였던 게 지금 1억 1500만 달러로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큰화된 국채에 대한 관심사, 바이낸스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 왜? 돈이 되니까. 여기에 지금 XRP 레저도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가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특히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큰화 중심의 새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라는 거 우리가 하루 전에 짚어봤던 건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결제를 할수 있게 된다. 이번 새 이니셔티브는 2034년까지 실물 자산 글로벌 거래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실물 자산 토큰 이 시가총액이 30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까지? 2034년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는 어쨌든 우리가 빡세게 바라보고 리서치하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체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리플 역시 지금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 포인트고,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글로벌하게 자산 시장의 새로운 모습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도 잘 체크하시면은 시장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